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방향 잡기가 사실 지금 쉽지가 않죠. 뭐 이게 코로나19라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성 잡는 게 여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님 반갑습니다. 1815님 여러분 도대체 언제 와요? 아 이거 제 이름으로 삼행시 약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와요? 네, 알마트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강보합으로 약간 다시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핀 여전히 좀 1% 하락 아쉬운 구간이고요. 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에서 기분들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더 좋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코로나19도 더 확진자가 안 생기고 시장이 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또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는 유통업계와 또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팍스 경제TV의 박주현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오늘 박 기자님 생일이시던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축하부터 드리겠고 자, 오늘 그럼 유통업계와 여행업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유통업계 코로나19 쇼크의 장기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변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계에서는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달에만 총 한 5천억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오프라인이 워낙에 장사가 안 되니까 온라인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살펴봤더니요 지난 주말 주요 유통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네. 23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여파로 임시 휴점을 했고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지하 1층 식품관을 임시 휴점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마트 과천점도 뭐 신천지 교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것을 고려해서 과천시가 임시 휴점을 권고하면서 영업을 중단했고요. 네.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 과천점은 방역을 두 차례가량 진행하고 24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대구 신세계점을 비롯해서 여러 백화점들이 각 지점별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문을 닫고 있는데요. 휴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이 100에서 200억 원, 백화점은 20에서 30억 원, 그리고 마트는 5억 원가량 이제 이달에만 지금 손실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통업계 전체 매출 손실은 약 5천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좀 소강 상태 접어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146명까지 확대가 됐는데 유통업계의 피해 금액 지금보다 지역사회로 확산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더 매출에 대한 타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업계 그 종사자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업계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오프라인 매출 활성화와 관련된 다른 방안은 아직 따로 논의 중이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가 높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사업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쓰닷컴은 최근 한 달간 새벽 배송을 포함한 쓱배송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늘어났고요. 생수가 93%, 채소류가 73%, 건강식품이 70% 등 매출이 늘면서 식품 카테고리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소매 판매 온라인화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제 유통기업은 존폐를 논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효율 점포 점이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긴 하지만 현재는 일단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부진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일지 지금 이제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의 발길이 뚝 끊기고 또 폐점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늘어나니까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물량을 강화하거나 관련된 시스템을 좀 확충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롯데마트도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네. 롯데마트가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풀필먼트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제 기존 점포 기반 온라인 주문 배송 같은 경우는 15km의 광역상권을 기준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주문하면 그 물건을 받아보는 예약 배송 시스템이었는데 이 풀필먼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주문 배송에서는 점포 5km 반경의 핵심 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바로 배송이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배송은 이제 배송 준비까지 총 30분 내에 이루어지는데 고객 주문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주문 상품이 배달되는 시점까지 이제 1시간가량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 매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쇼핑 개념을 접목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온라인 주문 고객은 시간을 예약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바로 배송, 매장 픽업, 드라이브 픽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이 가능한 미래형 매장을 시험해보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뭐 M쿠폰 회원전용 스마트 카트 같은 경우는 계산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상품 스캔을 해주고 간편 결제가 가능하고요.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세대 전자가격표, 그리고 뭐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도 선보일 예정이고 매장 픽업 주문에 대해서 상품 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상품 운반 로봇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배송이 가능한 풀필먼트 구축 점포는 오는 3월 말 중계점과 광교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유통업계도 그렇지만 여행업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뭐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 여행을 가려는 분들의 취소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업계 쪽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불허한 국가 홍콩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바레인, 오르단, 그리고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총 7개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불허 이외에도 한국인들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브루나이를 비롯해서 영국, 뭐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까지 여러 곳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행을 앞둔 이들의 여행사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뭐 현재 이스라엘은 3월까지 잠정적으로 모두 취소하고 환불하기로 했고요. 입국 금지가 내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더 이상 여행 상품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한 곳은 예약 취소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게 되면서 수수료를 고객들이 따로 물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향후 취소 수수료를 구성하는 항공, 호텔, 여행 경비 등 이러한 수수료들을 업체들과 협의해서 여행업계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입국 금지가 아니라 코로나19 우려로 그냥 단지 우려감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공정위 표준 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난,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지금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고요. 때문에 단지 우려감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취소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취소가 많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다 뿐이지 입국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여행업계를 만나서 입국 제한 조처를 취한 이제 국가들의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조처한 국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지만, 단순한 입국 거저 입국 제한이 아닌 그런 국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관련한 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에 좀 진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는 또 유통업계 또 여행업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박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경제는 몇 주 내내 관련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봤습니다.